먼저 표현 비교하기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교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보다 더 키가 크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박퀴즈,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A가 뭐래요? Which animals are smarter, dolphins or monkeys? 했더니 I think dolphins are smarter than monkeys.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르라고 했습니다. 선택 의문문이라고 했어요. Which animals 했듯이 어느 동물들 이란 뜻이니까 뒤에는 A니 아니면 B니 라는 형태의 A or B가 꼭 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dolphin도 그렇고 monkey도 다 뭐니까? Animal이니까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 Which are smarter, dolphins or monkeys 해도 당연히 알아먹겠다. 그래, which 뒤에 명사는 상황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생략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 think dolphins are smarter than monkeys. 이 말에는 뭔가가 생략됐죠? I think that 그렇죠. I think that dolphins are smarter than monkeys. 자, 그래서 이거는 의견 말하기라 했습니까? Fact, 사실 말하기라 했습니까? 아예 의견. 의견이라 했죠.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라 했습니다. 만약에 확신이 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Dolphins are smarter than monkeys. 그냥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네, I think that 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돌고래가 원숭이보다 더 똑똑하다 했고요. than 스펠링 than 이라 했습니다. than 아니라 했어요. 스펠링 조심하시고 여기에 비교급 than이죠. smarter 라는 비교급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다음 두 번째 이유 묻기 why로 물어본다 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why 뒤에 의문문이 오면 되겠는데 의문문 만드는 방법 여러분 지금 몇 가지 종류 배웠다? 세 가지 비동사 의문문, 일반 동사 의문문, 그리고 조동사 의문문 세 가지 배웠고요. 2학년 1학기 때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거 배우게 되면 문장의 종류가 총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세 가지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오케이. 그래서 뭐 why로 묻고 because로 대답할 수 있겠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화에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 이런 유형의 문제는 해석이 돼야 되겠죠. 일단 A가 뭐래요? Why do elephants have big ears? 해석하면 왜 코끼리들은 가지고 있니 큰 귀를? 코끼리의 귀가 큰 이유를 묻고 있죠. Why do they have 하고 있습니다. Big ears. 그랬더니 That's why they want to cool their bodies. 그래서 그것이 일단 뭐 답은 뭐 답부터 해볼까요? 답은 뭐예요? That's because they want to cool their bodies 해야 되고 이렇게 고치면 무슨 뜻이 된다? 그것은 그들이 Because they want만 해석해서요. 그들이 원하기 때문이죠. 뭐를 원하기 때문입니까? To cool their bodies. 시원한 몸. 아, 시원한 몸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 Cool their bodies가 뭔 뜻이에요? 차가운 그들의 몸들. 아, 그 차가운 그들의 몸들? 그건 이렇게 표현해야 될걸요. 그들의 날씬한 몸들 their slim bodies. 그들의 좋은 몸들 their good bodies.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자, cool의 뜻이 서늘한, 차가운 이란 뜻도 있지만 멋진 이란 뜻도 있지만 또 시키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 cool은 무슨 뜻일까? 시키다죠. 시키다. 어? Their bodies. 한번 길어봤죠? Cool them. 한번 어때? Cool them.
그것들을 시키다죠. 그것들을 시키다. 어? 그럼 쿨은 지금 여기에 동사로 왔습니다. 동사 앞에 to가 붙었으니까 to 부정사라고 불리고요. 그러면 1, 2, 3, 4 중에 뭐예요? 1, 2, 3, 4 중에서 뭐예요? To cool their bodies는? 자, 동사 앞에 to가 오면 뭐?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시키는 것, 시키기 위하여, 시키기 위한, 시켜서 중에서 뭐냐고요? 시키기 위하여. 오케이. 그들이 원한다. 무엇을 원한다? 그들의 몸 시키는 것을 원한다인데, 다짜 떼버리고 because를 붙여서 그들이 몸을 시키길 원하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예, 뭘 문법마다 다 설명해줘야 됩니까? 자, 이거는 선생님이 분명히 비교해줬습니다. 이거 수업할 때. That's why를 쓰면, that's why에 why가 무슨 뜻도 있지만, 왜란 네. 뜻도 있지만, 누가 뭐뭐 하는 이유란 뜻도 있고, 그러면 they want라는, 자, why가 왜란 뜻이 되려면 do they want가 여기 와야 되겠죠. do they want라는 묻는 말이 아니고 they want가 왔으면 그들이 원한다 이렇게 합치면 그들이 원하는 이유다.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이유다? 아니고 원하 이유라는 말이 아니고 자 그래 that's why 뒤에는 뭐가 온다 그랬냐면 결과가 온다 그랬어. 결과.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뭐가 와야 돼요? 원인이죠. 원인. 그들이 몸을 시키기 원하는 게 원인이 된 거고 그 결과 큰 귀를 가지게 된 거죠. 귀가 커진 거죠. 이렇게 근데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귀가 큰 코끼리도 있었고 귀가 작은 코끼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생존에 더 유리했다? 귀가 큰 애들이 더 생존에 유리해서 걔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 코끼리가 귀가 커진 거지 얘들이 자꾸 귀를 막 열심히 쓰다 보니까 귀가 커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진화로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 해석상으로는 그들이 원하기 때문이다지 그들이 원하는 이유다. 만약에 that's why를 쓰고 싶다라면 전체 대화 속에서 that's why를 어울리게 쓰고 싶다면은 우리 이렇게 이런 말이 들어가는 대화가 돼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뭐 앞에서 뭐라고 물으면 좋을까? 시키는 이유다. 뭐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몸을 시키는 이유다. 예, 이 말로 시작하자. 그들이 몸을 시키는 이유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럴까? A가 B가 하는 말로 하고 A가 뭐라고 부르면 될까? 그들이 큰 길을 가지고 있는 이유다. A가 뭐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큰 길을 가지고 있는 이유다. 그들이 큰 길을 뭐라고 물으면 그들이 큰 길을 가지고 있는 이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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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 얘기해봐. 공부랑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면 되겠네요. 그게 어떻게 더운 지방에 살 수 있을까? 큰 길을 가지고 그거 그거 뭐 그게 바로 갖고 있는 이유야. 그래서 그들은 큰 귀로 몸을 식힐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면 되겠고요. 그러면 큰 귀를 가지고 있는 게 결과고요. 그 다음에 큰 귀를 가지고 있는 이유다. 원인? 결과? 원인? 수가 있다. 이게 원인은 아니잖아. 이거는 이 결과의 결과 1번이고 이게 결과 2번이고. 그리고 더운 지방에 집을 사는 게 원인이네요. 코끼리들이 더운 지방에 사는 게 원인이고 그래서 그 결과 큰 귀를 가지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인과 결과죠. 그래서 that's why they 이걸 영어로 표현한 that's why they have big ears. 이 표현이 바로 어떻게 되겠다? That's why 뒤에 들어갈 만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that's because 뒤에는 뭐가 온다? 이유가 온다. 그러니까 이유가 다른 말로 하면 원인이죠. 몸을 식히길 원하는 게 원인이고요. 그 결과 큰 귀를 가지게 되었다. I didn't know that.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That's why 쓸 자리인지 that's because를 써야 할 자리인지. 우리 뭐 쉽게 얘기하면 why라고 물었을 때는 because라고 대답해야지 정반대되는 뜻인 why를 써서 대답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좀 더 쉽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하나 더 보여드리는 게 맞겠고요. 자, 지각했고 아팠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때문에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칠 건데 첫 번째 문장에는 때문에 라는 말을 넣을 거고요. 두 번째 문장에는 이유다 라는 말을 넣어서 두 문장 하나를 할 건데요. 그러면 그는 지각했다, 그는 아팠다 라는 두 문장을 때문에로 합치면 일단 우리말로 그가 아팠기 때문에 그는 지각했다.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유다 라는 표현은 그가 지각했다 그가 아팠던 것이 그가 지각했던 이유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각각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He was late because he was sick. 이렇게 되겠죠. Because 뒤에 원인이 옵니까? 결과가 옵니까? 원인이 오고 이유가 오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긴 한데 그가 아팠던 것이 그가 지각했던 이유다라는 표현은 That he was sick is why he was late.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가 아팠었다를 이거는 배웠어. 그가 아팠었다를 얘 때문에 그가 아팠었더라는 것이 이유다. 누가 뭐 했던 그가 지각했었던. 그래서 이거 why 뒤에 뭐가 오고 있습니까? 결과가 오고 있죠. 지각했던 결과.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비교하는 거 뭐 하나 봤습니다. older sister, 뭐 younger sister 이런 비교급들 보이고요. taller, younger sister임에도 불구하고 키는 더 크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얼룩말이 빠르냐 타조가 빠르냐 라는 거에서 뭐 더 튼튼해 보이는 얼룩말이 빠를 것 같았는데 사실은 타조가 더 빠르다 라는 비교하는 표현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유 묶이고요. Y가 나올 거고요. Y라고 물었, A가 Y라고 물었을 때 B가 어쩌고저쩌고 because로 대답하는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들은 채워오셨겠죠. 어, 잠깐만. 아, 이걸 준비 안 해놨네. 잠깐만요. 오케이. 클래스 카드. 팔과 대화 슬라이드 탭 복제 너는 이리 와 넌 사라져 백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보이와 걸의 대화고요. 보이가 뭐라고 물었겠어요? Why did you bring an animal umbrella with you? 예, 그래서 잠깐만요. 그렇죠. Why did you bring an umbrella with you? 됐습니까? Why did you bring an umbrella with you? 계속해서. It's not raining outside. 그랬더니 거리? Not yet, but it's going to rain today. 한 다음에 look. The birds are flying low. 그랬더니 보이가? Oh, two birds flying low before rain. Okay, do birds fly low before rain? 뭐라고요? Do birds, 두부터 읽어주세요, 제발. Do birds fly low before rain? 그랬더니? Yes, my science teacher told me that. 이렇게 또 읽는 연습도 해야 되겠다. 자, 따라 읽으세요. Why did you bring an umbrella with you? Why did you bring an umbrella with you? It's not raining outside. Not yet. But it's going to rain today. 한 사람 목소리 안 들린다. But it's 네 목소리 들었고. Look. The birds are flying low. 내가 읽고 따라 읽으세요. Oh. Do birds fly low before rain? Yes, my science teacher told me that. 안 읽니? 그 다음 너 읽어. My science told me that. 자, 그래서 여기에 일단 뭐 중요하죠. 이유 묻기에서 why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did you bring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윗의 세 가지 뜻과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It's not raining outside. 그 다음에 raining 둘 중 뭐냐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not yet 나왔네요. yet에 대한 얘기 좀 하겠죠. 그 다음에 but it's going to rain today 에서 it에 대한 얘기 하겠고 be going to에 대한 얘기 하겠고 rain의 뜻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네요. 온통 이 간단한 문장이 온통 형광펜이고. The birds are flying low. Low에 대해 살펴보겠고요. 반대말도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The birds are flying low에 시제하고 The birds are flying low에 시제하고 Do birds fly low before rain의 시제는 왜 각각 얘는 왜 이 시제를 써야 되고 얘는 왜 이 시제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rain 그 다음에 Yes, my science teacher told me that 해서 뭐 얘기할 것 같아요? 왜 말하다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여러 가지 말하다라는 뜻의 동사 중에서 that를 썼는지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유 묻는 거니까 자 why did you bring 해석하면 뭐예요? The
넌 왜 가져왔는데? 그렇죠. 시제는 과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왜 가져왔었냐 묻는 거죠. 왜 가져왔었니? Why did you bring an umbrella with you?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전치사는 wish이 비어 있더라도 이 자리에 wish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가 가지고 온 거니까 우산이 누구랑 같이 온 거예요? 너랑 같이 왔을 거 아니에요. 네가 챙겨왔으니까. 그래서 전치사 이 자리에 비어 있더라도 with you가 돼야 된다는 거 챙기시고요. 전치사 빈칸 문제 대비하시란 말이에요. Why did you bring an umbrella for you도 아니고 to you도 아니고 at you도 아니고 with you.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바꿔 쓸 수 없는데? rain 날씨. 그래서 it의 종류가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게 몇 개 있는데 세 개 있는데 제일 먼저 인칭 대명사 앞에 나왔던 걸 안만 길어봤자 한 거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 가주어 그 다음에 가주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비인칭 주어는 그것이라고 해석해선 안 되고 아무 뜻도 없다 없다 어떨 때 비인칭 주어를 쓰느냐 지금처럼 이렇게 날씨 그 외에도 시간 It's 9 o'clock 9시다 그 다음에 it's November 23rd 11월 23일이다 날짜 얘기하거나 it's my birthday today 내 생일이야 오늘 날짜 얘기하는 거 it's dark 어둡다 밝다 어둡다 얘기할 때 이럴 때 비인칭 주어를 쓰는데 비인칭 주어는 뜻이 없으니까 길이도 최대한 짧게. 짧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오는 것 중에 제일 짧은 건 I죠 근데 I를 쓸 수는 없겠죠 여기에 그러니까 그 다음 짧은 거 it을 썼습니다 오케이 자 raining 자 ing 붙은 건 번호 몇 개 둘이죠 예. 오케이 자 일단 rain부터 먼저 살짝 볼까요 rain의 뜻은 비가 오는 비 rain을 하고 있는데요 비 오다라는 뜻도 있고 비란 뜻도 있죠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비오다 동사니까 ing 그러면 뭐뭐 하다 라는 동사에 ing 붙이면 뭐 뭐도 될 수 있고 비오는 것도 될 수 있고 비오는 또는 비오는 중인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둘 중에 뭐 이 뜻이죠 이런 뜻이 됐을 때 ing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부른다 현재 분사 비오는 것으로 썼을 때는 그때는 동명사라 했고요. 여기서는 이 뜻으로 사용됐다. 그래서 it's not raining 했으니까 비 오는 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 it's not raining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어디에? 밖에. 밖에 비가 오고 있진 않아 이 뜻이죠. it's not raining. 그래서 우선 왜 가져왔죠? 비도 안 내리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Why did you bring? 우산 가져온 거 언제? 과거. 과거. 비가 안 내리는 거 언제? 현재. 현재 진행 중인 거. 현재 내리고 있는 중이 아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yes에 대해서 yes은 번호 몇 개 붙일까? 두 개죠. 지금처럼 not yes일 때는 yes의 뜻이 아니다. 아직이라는 뜻이고 합쳐서 아직 아니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Yet? 있었죠. 느낌 살려서 yet은 뭔 뜻이다? 벌써?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아직 아니다라는 뜻이고 사실은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게 생략된 거죠. not yet은 아직 아니란 말은 아직 비가 오는 중이 아니다. 그렇죠. 아직은 비가 오는 중이 아니다 라는 얘기니까 not yet을 원래대로 하면 It is not raining outside yet. 그렇죠. It is not raining outside yet. 그래서 핵심적인 not yet만 살려놓은 겁니다. It's not raining outside yet. 아직은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은 아니야. But 그러나 It's not raining outside yet. 아직은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은 아니지만 But 그러나
It's not raining outside yet. It's not raining outside yet. So not yet 만 줄여서 아직은 아니다. 아직 비가 내리고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은 아니지만 but. 그래서 it's not raining outside yet. 무슨 시제? It's not raining outside yet. 현재 진행이요. 현재는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중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 뒤에 but 뒤에 it's going to rain today는 무슨 시제? 현재 be going to인데 현재냐 이 놈식이야? 미래 미래죠. be going to 그렇습니까? 이거 가다라는 의미랑 아무 관계 없는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뭐뭐 할 계획이다 또는 예정이다. 여기서는 뭐뭐 할 예정이다. 오늘 비가 내릴 예정이다. It's going to rain today. 그럼 여기에 It's going to rain 할 때 rain은 동사로서 이 자리에 온 거야? 명사로서 이 자리에 온 거야? 비 going to 뒤에 뭐야? 동사지 동사. 그러니까 비가 내릴 예정이다가 되는 거죠. I'm going to 뭐 go there 거기에 갈 예정이다. It is going to rain today. 오늘은 비가 내릴 예정이야. It is not raining outside yet, but it is going to rain today. 계속해서 it은 비인칭 주어입니다. 그래서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해석도 하지 않습니다. It is going to rain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It is going to rain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이제. 언제? 오늘. 오늘 비가 내릴 계획을 세울 순 없지만 예정이다. 거의 확실해 보인다 라는 뜻에 거의 확실한 어떤 추측을 할 때 be going to를 쓸 수 있다. 거의 확실하니까 뭐 챙겨왔겠어? 우선 챙겨왔겠죠. 오늘 비 올 확률 뭐 95%입니다. 뭐 이런 얘기 들은 모양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look 봐라. The birds are flying. 오케이, 그래 새들이 맞게 나는 중이다. 날고 있는 중이다.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low에 대해서 내가 low가 누구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냐면 low가 fast랑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low하고 fast가 뭐 어쨌길래 비슷한 점이 있습니까? 명령사 부사 둘 다. 그렇죠. 둘 다 되죠. 원래는 자, low voice 하면 이건 뭔 뜻이에요? 낮은 목소리. 이때 low는 형용사예요. 어찌 목소리야? 어떤 목소리야? 어떤 목소리죠? 이때의 low는 여기에 the birds are flying low 할 때 low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완전 다른 애란 말입니다. 그리고 lowly 같은 애는 없죠. fastly 같은 애 없듯이. 새들이 어떻게 날고 있는 중이다? 낮게 날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그래서 low의 반대말은 낮게의 반대말은 우리말로 높이죠. 그래서 뭐예요? 하이예요? 하일리예요? 하이죠. 하이하고 하일리는 아무 관계 없다 아. 그랬습니다. 하일리는 베리라 그랬어. 반대말은 하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하이를 써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으면 The birds are not flying high 해도 되겠죠. 높이 날고 있진 않다. 됐습니까? The birds are not flying high. They are flying low. 그러니까 다음 대화에서 어색한 부분을 고르세요 할 때 여기에 low 보고 무조건 맞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not이 있으면 여기 low가 아니고 high가 와야 되겠죠. The birds are not flying high. They are flying low. 높이 날고 있지 않아. 낮게 날고 있는 중이야. 자, 그리고 이제 이 the birds are flying low의 시제하고 do birds fly low before rain의 시제를 비교한다 그랬어. 지금 the birds are flying low는 딱 봐도 알다시피 무슨 시제야 이건? 현재 진행이라고 해야죠, 이건. 현재하고 현재 진행은 다릅니다. 이건 현재 진행,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고요.
현재랑 현재 진행형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새들이 높이 날 수도 있고 낮게 날 수도 있겠죠. 그쵸? 맞습니까? 쥐들이 날고 싶은 곳에서 날아다니겠죠. 그쵸? 맞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찌 날고 있는 중이다? 낮게 날고 있는 중이란 말이면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다. 자, 근데 Do birds fly low before rain? 의 뜻은 새들이 뭐하니? 낮게 나니? 언제? 비 내리기 전에. 이번에 rain은 동사로 왔어? 명사로 왔어? 얜 명사로 왔죠. 비포 어떤 것 명사하면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게 것이죠. 것 어떤 것 전에 비 전에 우리말스럽게 하면 비가 내리기 전에겠지만 영어스럽게는 비 전에 라고 했습니다. Before rain 비 내리기 전에 비 전에 자 그리고 이 질문 자체가 뭐 체크야? 팩트. 과학적 팩트 체크죠. 그쵸?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새들이 비 내리기 전에는 낮게 나냐라고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묻고 있죠. 현재 진행 중인 동작에 대해서 묻는 거야. 과학적 사실을 묻고 있는 거야. 과학적 사실. 그래서 팩트 체크죠. 팩트. 그래서 현재 시제는 뭐를 얘기할 때 쓰는 거다? 진행 중인 걸 얘기할 때 쓰는 게 아니고 사실을 묻고 답할 때 쓰는 겁니다. 달라요, 분명히. 그래서 여기에는 절대로 Are birds flying low before rain? 라고 나와 있으면 그건 대화에서 어색한 부분이 되는 거야. 이거 단순 현재 시제로 물어야 됩니다. 시제 주의하세요. 이 자리에 Are birds flying low before rain? 하면 완전 틀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 내리기 전에 새들이 낮게 날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겠습니까? 아니면 비 내리기 전에 새들이 낮게 나니? 라고 묻겠습니까? 우리말 해석으로 당연히 낮게 날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진 않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시제는 현재 시제를 써야 됩니다. Do they fly low? 걔들 낮게 나냐? Before rain? 그러니까 지금 이걸 거꾸로 이 자리에 The birds are flying low 자리에다가 The birds fly low 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건 또 팩트를 얘기하는 거야?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진행형 시제를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야. 밑에는 얘가 물어본 게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비 내리기 전에 새들이 낮게 날아다니니 그러니까 얘는 단순 현재 시제. 그래서 단순 현재 시제가 쓰인 거고 일반 동사 들어있을 때 단순 현재 시제. 그러니까 여기에 Did you bring? 이거는 과거 시제 일반 동사 있을 때 사용하는 과거 시제 의문문이고요. Do birds fly low?는 birds 안만 길어봐도 day니까 Do they fly? 한 겁니다. 현재 시제 의문문이죠.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애가 Yes, my science teacher. 그래서 그냥 teacher가 아니고 무슨 말을 넣었어? science라는 말을 넣어서 자기가 하는 말에 뭐를 높였어? 신빙성을 높이고 있죠. 과학 선생님께서 나한테 그런 말씀해 주셨어. 자, that 먼저 하겠습니다. 이 that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생략할 수 없죠. 왜? 지시 대명사고 목적어죠 지금. 저런 말을 나한테 해주셨다. 나의 과학 선생님이 나에게 저런 말씀을 저러한 사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서 that은 뭐 대신 왔어요? 낮게 난다는 거. 오케이 그럼 이제 영어로 해볼까요? that은 뭐 대신 왔다? 과학 선생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신 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팩트를 말씀해 주셨을까? 그렇죠. Birds fly low before rain. That은 뭐 대신 왔다? Birds flying. 잘 되겠냐? 팩트인데. Fly low before rain. 해석하면 뭔데? 과학 선생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셨어. 새가 비가 오기 전 낮게 나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비 내리기 전에 새들은 낮게 난다라 는 것을 나한테 말씀해 주셨다. 그것을 나한테 말씀해 주셨다. 됐 뒤에
대시 birds fly low before rain 대신 왔고 that 뒤에 birds fly low before rain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넣을 수 있죠. 대 뒤에 얘를 넣으면 대는 더 이상 뭐가 아니라 지시대명사가 아니고 뭐로 바뀌어요? 접속사. 접속사로 바뀌겠죠. 뭐 하는 접속사? 겁 만드는데 새들이 비 내리기 전에 낮게 난다라 것을 나한테 말씀해줬다고. 그때는 대를 생략할 수 있다. My science teacher told me birds fly low before rain. 나의 과학 선생님이 나한테 새들이 비 내리기 전에 낮게 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들 분명히 뭘 배웠냐. 톨드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면 뭔 얘기해야 되냐면요. 니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 말 또는 이런 말들 이 톨드에 대한 설명할 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말하다는 표현이 많은데 자 수요 동사라 그러면 생각나는 거 좀 얘기해 주세요. 학교에서 배웠잖아. 수요 동사 하면 그러니까 동사 중에서 뭔가 얘들은 특별하다 라면서 따로 모아놨단 말이야. 이런 뜻을 표현할 수 있는 동사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런다? 수여 동사라고 한다. 다 지나간 거야, 그치? 어? 그러면 A에게 B를 주다라는 표현은? A. Give a B. 우리나라 6.25 전쟁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사람들 먹고 살 게 없을 때 뭐라 그랬냐, 미군들한테. 이랬대요. 이게 뭔 소리야? Give me chocolate. 나한테 달라. 주세요. 주세요.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초콜릿을.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해주다라는 표현을 가능한 애들 모아놓고 수여동사 그리고 이러한 문장의 형식을 보고 사형식이라고 배우셨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얘를 보고 무슨 목적어라 그랬어. 얘를 보고 무슨 목적어고 얘를 보고 무슨 목적어라고 목적어라 학교에서 다 배웠어. 무슨 목적어야 얘를. 간접 목적어랍니다. 간접 목적어. 얘를 보고는 직접 목적어라고요. 학교에서도 그랬죠. 넌 나하고 학원에서도 했고 학교에서도 했어. 넌 학교에서 했어. 그럼 배웠나? 저 뭐 1학기 때 뭐 한 게 있어야지. 뭐 2학기 때도 그렇고. 그래서 동사가 목적어 한 개를 갖고 있을 때는 3형식이라고 하고요. 지금처럼 목적어 두 개가 있을 때는 3 다음에 4형식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뭐도 배웠냐?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요. Give chocolate to me. 초콜릿 주세요. 나에게. To 쓰는 애도 있고 또 뭐 쓰는 애도 있다고 배웠어. For 쓰는 애도 있고 또 Of 쓰는 애도 있고 사람 이해가 안 나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톨드 설명하다 말고 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A에게 B를 주는 건 give AB고 그럼 A에게 B를 말해주는 건 뭐란 말이야? Tell AB란 말이야. 말해주다라는 동사가 많은데 그 중에 수여 동사라는 클럽에 가입한 녀석은 누구라? Tell이다. 그래서 say me the truth야, tell me the truth야, 나에게 진실을 말해줘라는 표현은 tell me the truth 이렇게 한다고요.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예요?
싹 봐도 구조가 told 뒤에 첫 번째 목적어 있고 두 번째 목적어. 목적어가 몇 개야? 나에게 저것을 말씀해 주셨다.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석하는 걸 보고 사형식 수여동사의 무슨 목적어?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석되는 부분을 보고 간접 목적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whom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을 간접 목적어 indirect object라고 그러고 얘를 직접 목적어 direct object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다른 말하다가 오면 안 된다고요. said라든지 spoke라든지 나는 speak의 과거형 아는데 말하다 써야 돼? spoke 쓰면 되겠다. 틀리셨습니다. A에게 B를 말해주다. 나에게 저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이 자리에 tell이고요. 시제가 말씀해 주신 게 언제 일이야? 그 tell 속에 뭐 집어넣어놨어? did 집어넣으니까 tell의 3단 변신 told told 과거형 썼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왜 가져왔다? 왜 가져왔다? 비가 내릴 예정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다가 그래서 뭘 집어넣을 수 있다? 여기다 because it's going to rain today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필기한 게 맞네. Not yet, but because it's going to rain today. 아직은 아니야. 그러나 곧 오늘 비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왜 가져왔다? Why did you bring an umbrella? Because it's going to rain today.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줄이면 Why did you bring an umbrella? 라고 물어봤더니 But because it's going to rain today. 오늘 비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형태, 뭐 did, 왜 do you bring 하면 왜 안 되냐? 과거에 네가 가져왔던 이유를, 과거에 상대방이 한 행동의 이유를 물으니까 과거 시제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는 why를 썼습니다. why did you bring? 됐나요? 그랬더니 이제 왜 가져왔다? 지금 현재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 비가 와? 안 와? 안 오죠. 우산 가져온 애는 보이야? 거리야? 거리죠. 그 다음에 남자아이는 오후에 비가 내릴지 알아? 몰라? 모르죠. 아는 건 누구야? 거리죠. 그렇죠. 뭘 보고 알 수 있어? 일기예보 보고 아는 거죠? 아니죠.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제가 낚여놨는데. 그렇죠. 새가 낮게 나는 걸 봤죠. 그러니까 새가 낮게 나는 것과 비 오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뭐 미신인가요?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습도. 그렇죠. 습도가 높으면 새들이 높이 날 수가 없죠. 힘들죠. 됐습니까? 예? 그 벌레가 습도 때문에 낮게 날아서 벌레 먹으려고 낮게 날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됐습니까? 제비 같은 것들은 그랬어요. 요즘 제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비는 확실히 그렇게 했죠. 제비는 뭐 이런 뭐 잠자리 같은 걸 잡아먹는 좋아하고 잠자리 같은 곤충들은 습도가 높으면 높이 날 수가 없습니다. 날개가 적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그러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져온 애는 누구야? 걸이죠. 됐습니까? 역시 여자애들은 똑똑한데 남자애들은 멍청해. 항상 보면 그치.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만나봅시다. 어디서부터 할 차례냐 하면 여기서부터네요. 그래서 보이부터 말합니까? 걸부터 얘기합니까? 보이부터 말하죠. 그래서 왜 무슨 시제 가져왔니? 과거 시제 가져왔니? 무엇을? 우산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 아니다 밖에 이런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이가 얘기합니다. Why? 여기서 또 막혀. Why did you bring? 뭐? Why did you bring이야? Why are you bringing이야? Why do you bring이야? Why did you bring? OK.
예, 과거에 한 이 행동의 이유를 물어야 되니까 why did you bring이죠. An umbrella. What? An umbrella. 전치사? When you? With you. 됐습니까? 전치사 with는 비워놓고 많이 물어본다 했어요. Why did you bring an umbrella with you? 그 다음에 무슨 시제로 얘기해야 돼? 현재, 아, 진행형. 현재야, 현재 진행이야. 현재 진행. 현재 진행형으로 비가 밖에 안 내리니까 뭐라 그래? It's not raining. Where? Outside. It's not raining outsid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자애가 뭐라 그러냐? 아직 아니지만 그러나 비가 내릴 예정이다라고. 됐습니까?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한 문장 더 얘기하는데요. 새들에 대한 사실을 얘기했어. 새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얘기했어. 새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시제가 선택된 거라 했어요. 자, 그래서 여자애가 말하기를 Not yet. But 미래 시제 It's going to 뭐라고? It's going to rain. 비가 내릴 것이다. It's going to rain. 비가 내릴 것이다. Okay, when? To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새들에 대한 사실이야, 진행이야. 진행. 그래서? Birds, not the birds. 더는 필요 없고요. Look. The birds, 참 더 필요하고요, the birds. The birds fly low. Flying low. The birds are flying low. 어? 됐습니까? The birds are flying low. 됐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누가 얘기할 차례야? 보이가 얘기할 차례죠? 됐습니까? 그래서, 뭔 얘기하는 거냐 하면요. Fact check이 들어가죠, fact check. 다음 문장의 시제는 그래서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사실 확인합니다. 사실 확인. 그래서 새들이 뭐 하니? 낮게 나니. 언제? 비 오기 전에 이런 말 하죠. 그래서 남자에게 말을 Do they fly low 아니야? Do they fly low? Do they fly low? 뭐 they는 뭔? 내가 쉽게 하려고 they 한 거고요. 뭐? Do birds fly low? Do birds fly low? 언제? Before rain. 여기에 절대로 are birds flying low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이거 갖고 분명히 시험 문제 낼 수 있어. 됐습니까? Fact check를 했어. 그래서 현재 시제야. Do they fly low before rain? 그랬더니 대답이 yes야, no야. Yes. yes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한 말의 근거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여? 과학쌤을 끌어들이죠. 니들 이거 공부 하나도 안 해오냐? 어? 그래서 누가 말해요? 거리야, 보이야? 거리 뭐라 그래요? Yes. My science teacher told me. Told me that 뒤에 생략된 말 that. Bird fly low before rain. 됐습니까? That bird fly low before rain. 얘를 안 쓰면 생략할 수 없고요. 얘를 쓰면 지시 대명사가 아니고 생략할 수 있는 것 만드는 대신 무슨 어? 목적어. 무슨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니까 생략할 수 있게 된다 했습니다. 예, 고개만 끄덕끄덕거리지 마시고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건 예습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복습이나 한번 볼까? 예, 그래서 뭐? Alex, is this your picture of family? Is this a picture of your family? Picture of your family. 뭐, 누구를 찍은 사진? 오, 복습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말할 수 있도록 복습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이유 묻기에서 핵심만 하면 why, 왜 가져왔니? Because it's going to rain.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대화로 갑니다. 그래서 맘과, 이번에는 뭐 아들하고 엄마, 뻔하게 보이네요. 아들과 엄마의 대화입니다. 일단 아들내미가 뭐래요? Mom, may I go to Eugene's place now? 해도 되고, 본문에는 May I go 해도 되고 또 모두 가능한가요 그러면? Can I go? 그렇죠. Can I go? Mom, can I go to Eugene's place now? May I go to Eugene's place now? 그랬더니 워머니 뭐래요? Now? It's already 8 o'clock. Why do you want to go there? 그랬더니 보이가 I need her help. With my math homework. Okay, because I need her help with my math homework. 뭐라고요? Because I need her help with my homework. I math homework. Because I need her help with my math homework. Okay, 그랬더니 워머니 뭐래요? Can you come back in an hour? Can you come back in an hour?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Yes, I think I can finish the homework by then. Thanks, mom. 됐습니까? 자, 그러면 형광펜 할 부분 Can I go? 이거 얘기하겠죠? 뭐 이거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냐? 지금 can I go? 이거 보고 뭐하기라 그럽니까? 이걸 보고 허락받기죠. 됐습니까? 허락받기 또는 요청하기. Can I go? 몇 종 세트인지 얘기한 적 있습니다. 됐습니까? 아 이게 4종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place에 대한 얘기 하겠죠. Can I go to Eugene's place now? 그랬더니 엄마가 뭐래요? Now it's already 8 o'clock. Why do you want to go there? 그래서 뭐 물어볼 것 같아요? Why? 이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벌써? 가 있어. 벌써 가 있어. 벌써? 벌써? 벌써 가 있죠. 그쵸. 벌써 8시다. 이미 8시다. 이러고 있네요. 그 다음에, why do you want to go there? 뭐 묻기? 의도. 의도예요? 이유 묻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의도도 될 수 있겠지만. 이과의 주요 표현, 가장 중요한 대화에서 배웠던 게 뭐였어? 이유 묻고 답하기죠. 됐습니까? Why do you want to go there? 그 다음에, 대열에 대한 얘기 하겠죠. Why do you want to go there? 그다음에 I need her help with my math homework. 그가 무슨 뜻이에요? I need her help with my homework, math homework. 나는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 수학 숙제하기. 뭐 그런 뜻이죠. 네, 수학 숙제하는데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help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헬프가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 뭔 뜻이냐? 뭐 need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need도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 뭔 뜻이냐? 그다음에 her는 뭐 대신 왔냐라는 거. 그다음에 아까 전에 why did you bring an umbrella? 뭔 이유였어? 아 why did you bring an umbrella? 뭔 이유? with you였죠. 여기 또 뭐가 보여? 이거 비워놓고 많이 물어본다 했습니다. Why need her help with my math homework?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n you come back in an hour? Okay. 이거 뭐 하는 거예요? Can you come back?
해석이 뭐야? Can you come back? 너는 돌아올 수 있니? 돌아올 수 있겠니? In an hour. 한 시간 이내로. 한 시간 이내로 돌아올 수 있겠니? 뭐 묻는 거예요? 능력. 너는 그럴 능력자냐? 이런 겁니까? 넌 수영할 능력자냐? 이런 겁니까? 추측이죠, 추측. 그러니까 너는 물론 해석은 너는 한 시간 이내로 돌아올 수 있겠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한 시간 이내로 숙제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묻는 거죠, 결국은. 오케이. 그랬더니 I think I can finish homework by then. 그래서 이거 사실 말하기야? 의견 말하기야? 의견. 오케이. 근데 의견에서 조금 바뀌어야 되겠죠. 의견이라기보다는 거기서 조금 바뀌어서 뭐? 추측이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Can에 대한 얘기 하겠죠? I can finish the homework by then. 자, then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then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것도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저 앞에 어떤 숫자가 하나 보이네요. 저 앞에 어떤 숫자가 보이니까. 이 남자아이가 몇 시까지 집에 와야 되는지가 나오죠. 됐습니까? 몇 시까지 집에 와야 되는데? 9시. 어우, 똑똑하네. Thanks, mom. 됐습니까? 걔네 대한 얘기 해볼까요? 지금, Can I go to 유진즈 플레이스 나우 라고 물었나요? 이게 뭐였죠? Can I go to 유진즈 플레이스 나우?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해석은 제가 지금 유진이네 집으로 가도 될까요? 라는 뜻이고 이거 뭐하는 표현이니까 허락받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더라? 또 아까 등장했던 May I go to Eugene's place now? 가 있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Could I go to Eugene's place now? 그래서 내가 해도 될까요? Can I go? May I go? Could I go? 근데 허락받는 표현인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어디를 성형시켜 줘야 되지? I could, I can. 오케이, 재소개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재소개하겠습니다. Introduce myself. Can I introduce myself to you? 또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또 Could I introduce myself to you? 그 다음에 마침표로 끝나는 명령문입니까? 인트리스 동사 원형을 시작하게.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이런 거 혹시 안 배우셨나요? Let me go to Eugene's place now. 그래서 시험 문제 난이도를 엄청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래요? 빈칸으로 해놓고 여기다 빈칸 해놓고 여기다가 물음표 대신에 뭘 해놔? 마침표를 뚝 찍어놓습니다. 그럼 니들은 막 열심히 막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막 달달달달 외웠어. Can I go to Eugene's place now? 이렇게 달달달 외웠어. 근데 정작 시험 문제는 여기 빈칸 해놓고 여기 마침표면 여기는 Can I go? 하고 물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래. 그러면 Let me go to Eugene's place now. 마침표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그때는. 됐습니까? 예, 허락받기 물음표 3종과 그 다음에 마침표 1종 말씀드렸습니다. 배웠잖아. Can I introduce? May I introduce? Let me introduce.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 can은 첫 번째 뭐다? 허락의 can이 있습니다.
자, 조동사 can에 지금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종류가 그때마다 좀 달라요. 지금은 허락입니다. 허락. May I? Can I? 할 수 있는 can입니다. 그래서 해도 될까요?의 can이 있습니다. can도 종류가 많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내가 해도 될까요? Can I? May I? Could I? Place는 아까 살펴봤습니다. 장소 란 뜻도 있지만 지금은 유진의란 말 뒤에 왔기 때문에 유진의 장소, 우리말스럽게 하면 유진의 집이 됐다. 예, 그 다음에 이 is는 아까도 계속해서 지금 벌써 8시다 이미 8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는 비인칭 주어 is이고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It's already 8 o'clock. 자, 그럼 already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뭔 얘기하고 싶다. 벌써는 뭐고? yet이고 벌써는 뭐다? already다. 방금 얘기했던 걸 문법적인 용어를 섞어서 얘기하면 yet은 의문문에서 기대보다 더 일찍 뭔가 일어났는지 물어보고 어떤 일이 생겼는지 물어볼 때 쓰는 거고요. already는 평서문에서 기대보다 더 일찍 어떤 일이 생겼다라는 얘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찍 무슨 일이 생겼니가 아니고 생겼다, 무슨 어떤 상황이 되었다, 벌써 어떤 상황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너무 어려우니까 벌써 하고 벌써는 다른 용어를 씁니다. 영어에서 벌써는 뭐라고요? yet 이고요 벌써는 already 입니다 아직 8시가 아니다. 이 내용과 상관없이 아직 8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다면 뭐라고 하면 될까? 아직 8시도 안 됐어 하고 싶으면 It's not 8 o'clock yet. 아직 아니다. Not yet. 아직 8시도 안 됐어. It's not 8 o'clock yet. 벌써 8시가 됐어. It's already 8 o'clock. 벌써 8시 됐니? Is it 8 o'clock yet? 됐습니까? Is it already 8 o'clock이 아니에요. Is it 8 o'clock yet? 벌써 8시 됐어요? 벌써 8시야. It's already 8 o'clock. Already가 들어갈 위치는 딱 봐도 누구 자리야? Not 자리죠. 8시가 아니다. 8시 아니다. It's not 8 o'clock. 그래서 already 같은 애들은 부사로서 동사랑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빈도 부사랑 똑같은 위치에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두세요. 이거 다 필기하면 새까매지겠습니다. 내가 반복해서 얘기할 예정이니까. 자, 오늘은 벌써랑 벌써가 다르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Yet, already. 그 다음에 why do you want to go there? 왜 가고 싶은지, 가고 싶어 하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why, 일단 여기 why 빈칸 해놨다면 여긴 당연히 why고요. 됐습니까? there에 대한 얘기. why do you want to go there? Eugene's place. go Eugene's place입니까? 여기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이야? 어디야? 어디죠? 그러면 명사가 그냥 와야 돼요? 전치사 달고 와야 돼요? 그냥.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달고 와야지. 그래서 대여는 to Eugene's place 대신 왔죠. Why do you want to go to Eugene's place? 왜 유진의 집에 가고 싶어 하는데? 혹시 둘이 사귀니? Why do you want to go to Eugene's place? Why do you want to go there? 왜 거기에 가기를 원하니? 거기에 가는 것을 왜 원하니? 그 다음에 이건 아직 등장할 때가 안 됐네. 자, 니드의 뜻 살펴보기로 했죠? 니드는 필요로 하다. 그렇죠, 필요로 하다, 필수적이다 라는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로도 쓰이고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help도 마찬가지죠. help의 뜻은
돕다도 돕다, 되고 도움 되죠.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죠. 여기에 need는 그러면 지금 뭐로 써온 거야 지금? 필요하다. 동사로 왔죠. 그럼 뭐 her help의 뜻은? 그녀의 도움. 그러니까 help는 이번엔 뭐로 왔다? 명사. 명사로 왔죠. 난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한데? her help. 그녀의 도움. 도움은 도움인데 어떤 도움? With my math homework. 나의 수학 숙제. 자, 또 나왔어. 또 with. 됐습니까?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고르시오. 됐습니까? Why did you bring an umbrella? When you? With you. I need her help. For my math homework? With my math homework. 전치사 빈칸 문제. 예, 그래서 나의 수학 숙제에 대한 도움이 그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Her는 뭐 대신 왔어? 유진. 유진 help입니까? 유진스. 유진스 help죠. 이 her가 무슨 격이야? 아, 목적격이야? 아, 소유격이죠. 소유격. 그녀를이야? 그녀의야? 뭐 초딩처럼 물어봐야 됩니까? 그녀의니까 apostrophe s까지 붙여줘야 되겠죠. 유진이만 오면 안 되고 유진스. I need Eugene's help with my math homework. 나는 내 수학 숙제에 대한 유진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점 찍고 s 쓰셔야 되고요. I need Eugene's help with my math homewor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an you come back in an hour? 너는 한 시간 이내로 돌아올 수 있겠니? 이번에 can은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는데요. 해석은 너는 한 시간 이내로 돌아올 수 있겠니? 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얘는 뭐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뭐의 can이다? 추측의 can이 있습니다. 추측의 can 대표적인 거 It can rain today. It can rain today. 뭔 소리야? 비가 올지도 모른다. 올 수도 있다. 아까 전에 이거 비슷한 거 뭐 오늘 비가 뭐 내린다라는 표현 이거 말고 뭐였더라? It's going to rain today였죠. 그거는 일기예보에서 뭐라 그랬길래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비가 올 확률 9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It's going to rain today라고 한 거고요. 이거는 일기예보에서 뭐라고 들었을 때 이쯤의 느낌이냐 하면요. 비가 올 가능성 뭐 70%, 60%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비가 내릴 확률이 한 60, 70% 되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Can it rain today? 이렇게 묻겠죠. 오늘 비가 내릴 수도 있나요? 됐습니까? 추측의 can이 있고요. 그래서 너 한 시간 이내로 돌아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Yes, I think I can finish.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뭔 일이 일어난지 얘기해 줘야죠. I think 뭐 뻔한 거 아니야 너무? I think that 내가 숙제를 그때까지는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는 대시라 생각했냐?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했으니까 생각됐겠죠. 두 가지 조건이 뭔데? 겉 만드는 접속사 that 플러스 목적어 think 동사의 목적어죠. 나는 생각한다. 무슨 생각하는데? 내가 그때까지는 숙제를 끝낼 수 있다라 것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추측됩니다. 됐습니까?
I think that I can finish the homework by then. 캔에 대한 얘기. 내가 그때까지는 숙제를 끝낼 수 있다. 라고 이번엔 뭐 얘기했어요? 능력의 캔이죠. 나는 할 수 있어요. 나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느낌이다? 이 느낌이다. 그래서 이때는 이런 거랑 같죠? 능력의 캔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m able to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죠. I'm able to swim. I can swim. 그래서 아무 때나 캔이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을 얘기하는 경우에 아, 나 한 시간 이내로 그때까지는 끝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칼로 두부스 지금 이제 본문에 있는 게 규진이가 이건 I can finish the homework by then 이 추측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추측이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추측, 그러니까 칼로 두부스에서 이거는 무조건 추측이야, 이건 무조건 능력이야 이런 건 없어요. 아니면 얘는 뭐 능력과 추측의 어떤 경계에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 칼로 누구 써주듯이 이건 무조건 추측, 이건 무조건 능력, 이건 무조건 허락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때까지는 숙제를 끝낼 수가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추측과 능력의 경계에 정진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then의 뜻은 여기서는 일단 셋 중에서 뭐예요? THEN입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얘는 그때란 뜻이죠. 그때 by까지 합쳐서 그때까지. I can finish the homework by then. 그때까지는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무슨 뜻도 있었더라 그때 말고. At that time. 자 일단 우리말로 묻고 있습니다. 그때란 뜻 이외에 우리말로. 그런 다음 그렇다면 그때 이런 뜻들이 있었죠. 셋 중에서 그때란 뜻이고요. 그러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얘는 지금 1차적으로 by that time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by that time. 그리고 지금 대화 내용상 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대화 내용상 by nine으로 바꿔서도 되겠죠. 그때까지는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By that time, by nine. 아홉 시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9:00 By that time, by then. 그때까지는 끝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쭉 살펴봤고요. 대화 내용에서 지금 이제 유진이하고 남자아이 사이의 대화는 절대로 아니고요. 남자의 이름은 안 나오고요. 어떤 이름 모를 남자아이와 남자아이의 엄마가 아침에 나누는 대화죠. 그쵸? 지금 엄마가 시간을 얘기하는데 벌써 몇 시래요? 8시라고 했는데 그쵸? 이게 뭐 아침 8시겠습니까? 그쵸? 뭐겠어요? 저녁 8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남자아이와 엄마가 저녁 때 나누는 대화입니다. 됐습니까? 해가 뭐 8시면 이제 여름이라도 해가 질 시간이죠. 뭐 여름이 한 8시 반까지는 밝다만 지금 이게 2학기 교재고요. 그쵸? 겨울 교재니까 8시면 시간 어떻게 해서 밖이 어두워요. 깜깜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애가 깜깜한 밤이 다 돼가는데 갑자기 여자의 집에 가겠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벌써 8시인데? 왜 가고 싶은데?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뭐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 수학 숙제 도움이 필요하죠. 남자아이는 유진이 수학 숙제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지 숙제 하는데 유진이 도움 받으려고 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1시간 이내로 올수 있냐고 물어보고요. 그래서 1시간 이내로 올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고, 남자아이는 몇 시까지는 집에 와야 된다? 9시까지는 집에 와줘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대화가 되었습니다. 대화의 전체 뭐 나무처럼 구조가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나요? 말을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응진이가 됐네. 오케이, 그래서 남자애가 먼저 허락받습니다. 남자애가 뭐래요? Mom. May I go Eugene's play? 오케이, go 뒤에 what이 막 나오네요. May I? go 다음에 나오고 무엇이 와요? 어디가 와요? May I go to Eugene's place 언제? Now. May I go 또 뭐? Can I go? Can I go 또? Could I go? Could I go? 마침표면 Let me Let me go go. to Eugene's place now. 됐습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뭐 반응이 어때요? 벌써 8시인데 지금? 하고 말 끝나나요? 아니죠. 뭐 물어봐요. 가기를 원하는 이유를 묻죠. 그렇죠? 가고 싶어하는 이유를 묻는 문장의 시제가 뭐예요? 과거야, 현재야, 현재 진행이야, 그러니까 미래야. 응? 가기를 원하는 게 언제 가고 싶어 합니까? 현재 가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가고 싶어 하는 이유 묻는 문장의 시제는 뭐예요? 아, 원하고 현재 진행형. 현재. 있는 중이냐, 이럽니까? 오케이, 그래서 엄마가 뭐래요? How Now? 벌써 8시야. it's already eight It's already 8 o'clock. o'clock. Why do you want to go there? Why do you want to go there? 선생님, 이거 지금 원하고 있는 중인지 아닙니까? 야, 원하면 원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원하는 중일 수 있어? 됐습니까? 가고 싶은 거고, 말고 싶은 거지. 진행 중일 순 없습니다. Okay, why do you want to go there? 그랬더니, 뭐래요? Because, Because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래죠. I need her help 뭐가 필요해? 그녀의 도움이죠. 전치사 뭐? With win my my, homework, 무슨 math homework, 홈워크? Okay, 아따, 힘들다. 어? 그래서 뭐? 내가 필요하대. I need her help 전치사? with my math homework. I need her help with my math homework. 그니까? 그래서 엄마가 또 뭐, 물어보죠. 엄마가 걱정하는 거는 뭐예요? 너무 늦게 올까봐. 그게 걱정이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봐요, 우리말로. 너는 돌아올 수 있겠냐? 그다음 뭐? 1시간 1시간 이내로 이내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엄마가 뭐래요? Can you 돌아오자. come back in an hour? Can you come back in an hour? 그랬더니 애가 확신에 차서 얘기해요? 아니면 추측을 얘기해요? 추측. 추측을 얘기하니까 나는 뭐뭐일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됐습니까? 그리고 그때까지가 뭐였더라? By then. 근데 그때가 몇 시인데? 9시까지는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마워요, 엄마. 이렇게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이가 말하기를, I think yes. yes, I think that I think that I finish
내가 끝낸다고 생각합니까?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I can finish what? My homework 해도 상관없고 그때까지 By then. 고마워 엄마요. Thank you, mom. Thanks, mom. 아따. 맞습니까? 진짜 영어 문장 그동안 안 하고 뭐 했냐? 아이고 똥돼지들. 됐습니까? 그래서 대화가 끝나고 나서 대화가 끝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을 쭉 얘기해 보세요. 남자아이가 여자애 집에 가서 누군데 걔 이름이? 유진 집에 가서 과학숙제하죠? 하다가 과학숙제하죠? 수학숙제하다가 9시 전에 돌아올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그렇게 될까? 보통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쵸? 유진의 엄마가 또 남자애를 또 좀 잘 봤으면 또 아유 이거 좀 먹고 가렴 이러면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트로 넘어갑니다. 커뮤니케이트는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다 섞여 있다 그랬고요. 두 가지가 뭐였는데? 그렇죠. 비교랑 이유죠. 됐습니까? 분명히 난 너 이거랑 이거 중에서 어느 게 더 마음에 드니? 라고 물어봤을 거고요. 난 이게 더 마음에 든다 그랬더니 왜 그게 더 마음에 드는지 물어볼 거예요. 분명히.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아니네. 오 그런 게 아니네. 예상을 깨버렸네. 맨날 뻔했는데. 좋습니다. 자, 그래서 데드랑 도로의 대화입니다. 도로가 뭔데? 도로가 우리말로 뭐냐고 물었어요. 딸이죠. 그러니까 무슨 관계? 모녀. 아, 모녀. 부녀. 부녀 간의 대화죠. 부녀 간의 대화 맞습니까? 모녀 간의 대화입니까? 모자 간의 대화입니까? 부자 간의 대화입니까? 부녀 간의 대화입니까? 부녀 간의 대화죠. 자, 아빠가 먼저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What are you doing tonight? What are you doing tonight? 이라고 물어봤더니 애나가 Tonight 뭐? Tonight, no, nothing special. Tonight, nothing special. What are you doing tonight? Tonight, nothing special. 그랬더니 아빠가 뭐래요? Let's go and see the Superman together. Let's go and see the Superman together.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애나가 What is the supermoon? What is the supermoon? 이름만 들어도 알겠다. 그랬더니 아빠가 뭐래요? It's a full moon. It looks bigger than other full moons. But it looks it가 어딨냐 거기? It looks가 거기 어딨냐고? It looks bigger than other full moons. 나요? 그때 애나가 Why does it 했으면 동사 와야 될 거 아니야? Why does it look bigger? Why does it look bigger? 그때 데드가 Because of 하기엔 칸이 두 칸인데? Because of야? Because of you 아니야? Why? Why because야? That's because. That's because it's closer to the Earth
That's because it's closer to the earth. 그때 에나가 뭐래요? Wow, I can't wait to see. I can't wait. I can't wait. 거기 어디 있어? I can't wait to see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얘기했는 걸로 봐서 이제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고 했으니까 애나는 보러 안 가겠단 말이죠. 오케이. What are you doing tonight? 자, 이거 무슨 시제예요? 현재 진행형.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시제는 문법적으로 이렇게 불리는데 그게 아니네요. 맞습니까? What are you doing tonight? What are you doing tonight? 해석하면 뭐예요? 오늘 밤 너는 뭘 할 거니? 무엇을 할 계획이니? 맞습니까? 뭘 하고 있는 중이니 아니야 혹시?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전에 이게 시제 명칭은 이런데 이게 뭐에 대한 대답과 함께 사용되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What are you doing tonight? What are you doing?만 해석하면 넌 What are you doing now?는 확실하네요.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니?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그 tonight이랑 now가 없어지고 tonight이 들어가니까 좀 해석이 달라져야 되네요. 그랬더니 tonight? Nothing special? Nothing special 뭔 뜻이에요? 특별한 건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다가 뭘 더 써도 되죠? 지금 문장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또 특별한 일이 없다라는 표현을 여기다가 nothing 앞에다가 nothing special 앞에다가 뭔가 좀 더 써서 완성 좀 시켜주세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빠가 let's go and see the Superman together 했어. 이거 뭐 하는 거야? Let's go and see.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해석하면 뭐예요? 우리 가서 함께 슈퍼맨을 보자 이러고 있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권유? 권유는 상대방 너 해라 라는 거고요. 제안이라 하죠. 제안. 제안하기 몇 종 세트였더라? 최소한 4종 이상은 알아야죠.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제안하기. 우리 가서 슈퍼몬을 함께 보자.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오케이. 그랬더니 애나가 슈퍼몬이 뭔지를 몰라요. 이 똥멍청이가. What is the Superman? 슈퍼몬이 뭔데요? 했더니 물어봤잖아. 이유 물어봤죠. 그렇죠. 왜 무조건 끄덕끄덕하지 왜. 여기에 이과에서는 무조건 이유 묻는 거 아니야? 아니죠. 정체를 물었죠. 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체를 물어봤으니까 설명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빠가 얘기하는 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과학적, 지금부터 쭉 얘기하는 거, It's a full moon, but it looks bigger than other full moons.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방금 내가 읽었던 건 과학적, 사실이니까 그래서 무슨 시제다? 현재. 비교하고 있네요. Bigger than other full moons. 그러니까 It's a full moon. 그것은 뭐다? 보름달이다. But it looks bigger than other full moons. 그러나 그것은 다른 보름달보다는 더 커 보인다. 오케이.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 선택된 시제가 왜 현재인지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또 it이 두 번 나오네요. it에 대한 얘기 뭐 같은 거면 뭐 같은 거니까 뭐 같게 설명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교 표현입니다. It looks bigger than other full moons. 오케이. 그랬더니 애나가 뭐래요? Why does it look bigger? 해석하면 뭐예요? 왜 그것은 더 커 보입니까?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과학적 사실을 물었죠. 그래서 또 무슨 시제야? 현재. 현재 시제죠. 어? 비거 뒤에 뭐가 생겼댔네요. Why does it look bigger? 기다리시라고요. 생각하고 계시라고요. 수업 한두 번 하냐? Why does it look bigger?
다음에 that's because 여기 뭐 that's 생각할 수 있는 거 because it's closer to the earth 네요.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생략됐죠? It's closer to the earth. 자, 이거 한번 해석해보자. Because it's closer to the earth가 뭔 뜻이야? 그것이 지구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지구에 더 가깝기 때문에 뒤에 우리말로 무슨 말로 할 수 있어? 더 가까워 보인, 아, 더 커 보인다. 가깝기 때문에 그것은 더 커 보인다? 뭐 그런 말 넣을 수도 있고요. 내가 주목한 건 여기 closer가 뭐야? 비교급이죠. 여기 비가 뭐야? 비교급이죠. 비교급 뒤에 뭐가 나오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 이런 얘기죠. 더 크다. 뭐보다. 더 커 보인다. 더 가깝다. 지구에. 여기 우리말로 뭘 넣을 수 있냐? 그것이 지구에 더 가깝기 때문에 다른 보름달보다 보름달보다 어 그렇지 뭐 그런 말도 넣을 수 있겠네 그렇지 그 다음에 뭐 혹시 평상시보다 이런 말 넣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오케이 그래서 와우 I can't wait to see it 그래서 해석은 뭐예요 I can't wait to see it 나는 그것을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집에 안 가겠단 말이죠. 못 기다리겠으니까가 아니고. 그래서 뭐 표현하기? 기대 표현하기. 됐습니까? 낯이 있다고 해서 나는 못 기다리겠다. 안 볼란다가 아니라는 거. 엄청나게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내가 엄청나게 보고 싶다라는 표현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들. 나는 진짜로 뭐 한다? 난 진짜로? 뭐 한다? 아니 우리말로 좀 하세요 지금 진짜로 흥미를 느낀다 흥미를 느낀다 어 그럴 수 있겠지 가능하네 난 진짜 흥미를 느낀다 그것을 보는 것에 나는 그것을 보는데 진짜 흥미를 느낀다 이래도 되겠고 난 진짜로 그거 보는 것을 원한다 이럴 수도 있겠고 그치? 됐습니까? 그리고 같이 it에 대한 얘기도 가겠죠 그래서 기대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과 it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다. 됐습니까? 자. 현재 진행형이 현재 진행 중인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 했어요. 아까 전에 새들이 낮게 날고 있는 중이야. 더 뭐 이런 말은 없었지만 됐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죠? 그렇죠. 언제라고 물었더니 지금이라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행형이 맞죠? 그쵸? 근데 I'm going to church now 이거 뭔 소리야? 나는 교회 지금 갈 계획이다 헤이 난 지금 교회로 가고 있는 중이다죠 그쵸? 이게 현재 진행 중인 동작 표현하는 거 맞죠? 그쵸? 근데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리고 오늘은 화요일이야. 그쵸? 그러면 이건 이번 주 일요일 날 교회로 가는 중이답니까? 아니죠. 네. 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그 시점이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죠. 그러면 이거 해석은 나는 교회로 가는 중이다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상황 이런 경우에 갈 계획이다. 그래서 진행형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을 표현할 때도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뭐가 끝난 거? 계획이 끝난 잘 계획된 미래도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 교회로 가는 중이다가 아니고 갈 계획이다 라고 해석해야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쭉 읽는데 여기까지만 읽다 보면 이건 분명히 여기에 이 부분이 가려서 아직 안 보여. 어? 이 부분이 아직 가려서 안 보이면 이건 뭔 뜻이다. 난 교회 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언제? 이번 주 일요일 날.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 날은 미래의 일인데 가는 중이겠냐? 다시 되돌아가서 얘 해석이 어떻게 된다? 갈 계획이다 라는 뜻으로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Okay, 뭐하고 같은 뜻이다? I'm going to go to church this Saturday. Sunday. 아, 미안, Sunday.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계획된 미래는 뭘 쓰는 게 제일 먼저 배웠어? Be going to 동사 원형 먼저 배웠죠. 근데 뭐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진행형 가지고도 계획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이거 뭔 소리야? What are you eating? 너는 지금 뭘 먹는 중이야? 너 뭐 먹고 있는 중이야? 라고 물었죠? 근데 여기다가 for... 이렇게 물었어. 다시 읽어볼까요? What are you eating for dinner today? 그러니까 너 오늘 저녁 식사로서 뭐 먹는 중이니가 아니고 오늘 저녁 식사로서 무엇을 먹을 계획이니? 진행형 가지고도 계획을 물을 수 있으니까 지금 What are you doing tonight은 지금 진행 중, 너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오늘 밤 무엇을 할 계획이니? 라고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Tonight은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시점이 미래죠. 오늘 밤에 무엇을 할 계획이니? 그랬더니 계획이 특별한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인 특별한 일이 없단 말이야. 특별한 계획이 없단 말이야. 특별한 계획. 오케이. 무슨 시점의 계획?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미래. 미래에 특별한 계획이 없단 말이죠. 오늘 밤에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뭐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데요. 여기다 뭘 넣을 수 있겠고 이런 말 넣어도 되겠죠. 난 특별한 일이 없어요. I have nothing special. 또는 나는 특별한 일 하고 할 계획 없습니다 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도 되겠어? I don't have I don't have nothing special? 여긴 nothing special이 부정입니다. 부정. Don't 할 필요 없어요. I have nothing special. I'm doing nothing special. 이런 말로 하면 되겠죠. 난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I have nothing special. I'm doing nothing special. 특별한 거 할 계획 없어요. Okay, I'm doing. 무슨 시제지만? 현재 진행형. 시제지만, 여기에 nothing special 뒤에 뭐가 생각됐어? Tonight이 생각됐죠. 그래서 계획이 됐습니다. I'm not doing nothing special. I'm doing nothing special tonight. 오늘 특별한 거 할 계획 없어요. 렛츠 고 앤 씨 더 슈퍼맨 투게더. 뭔 소리예요? 우리 가서 함께 슈퍼문을 보자. 뭐 하기?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거죠. 그럼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We
Let's dance. Cherry go and see the Superman. Shall we go and see the Superman together? Shall we? 동서원형 우리 뭐뭐 할래? 생각하는 거 맞죠? Shall we dance? Let's dance. 또. How about? 벌써 거기 가려고? 그건 제일 마지막에 할 거야. Why don't we go and see the Superman together? Why don't we go and see the Superman together? 언제 하자. How about we going? 아 그래요. 아 아직도 저러고 있네. Going. 아, How about going and seeing the Superman together? Let's go and see. 우리 가서 보자. Shall we go and see? 우리 가서 볼까? Why not we go and see? 왜 우리 가서 보지 않는 거니? 가서 보자. How about going and seeing? 가서 보는 것 어때? 허락받기. Can I go? May I go? Could I go? Let me go. 우리 할래? Shall we go? 우리 하자. Let's go. 왜 우리 안 가는 거야? Why don't we go? How about going? 그래서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이번에 요거죠, 요거. 요거. 됐습니까? 얘들은 왜 ing 붙이고 있어? 이 둘 중 뭐야? ing만 붙으면 둘 중 뭐냐고 맨날 물어보잖아. 이 둘 중 뭐예요? 가는 중인이야? 가는 것이야? 그렇죠. 가는 것, 그리고 보는 것 어때?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동명사가 와야죠. 것이라며. 것이면 명사죠. 됐습니까? 현재 분사가 아니고 동명사 형태로 와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et's go and see. 바꿔 쓸 수 있는 얘를 포함해서 4종 세트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Why the Superman? 정체 묻기. 슈퍼문이 뭔데요? 그래서 it은 전부 다 that으로 바꿔 쓸 수 That's a full moon, but that looks bigger than other full moons. 대한데. 대한데. 뭐 하셨습니까, 아저씨? That으로 바꿨을 수 있죠. 그 말은 인칭 대명사란 말이고, 뭐 대신 왔단 말입니다. 뭐 대신 왔어요? The Supermoon. 됐습니까? 그래서 That is a full moon, but that looks bigger than 얘도 that으로 바꿨을 수 있다. 왜? The Supermoon 대신 온 인칭 대명사니까 이번엔 비인칭 주어 아니고요. 가주어도 아닙니다. What is the Supermoon? 이라고 물어봤더니 The Supermoon is a full moon, but the Supermoon looks bigger than other full moons. 됐습니까? 슈퍼문은 슈퍼문 is a full moon, but Superman, the Superman looks bigger than other full moons. 오케이. 그래서 지금 과학적 사실을 얘기했으니까 선택된 시제는 다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 비동사의 현재형 왔고요. 일반 동사 does가 들어가 있는 3인칭 단수의 현재 시제일 땐 does가 들어가 있는 동사의 형태를 띄고 있죠. 그 다음 it에 대한 얘기 먼저 할까요? Why does it look bigger? 해서 it은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Why does that look bigger? 당연히 되겠죠. 계속해서 the superman 대신 온 인칭 대명사죠. Why does the superman look bigger? 왜 superman은 더 커 보이나요? 과학적 이유를 묻고 있죠. 그래서 대답 들을 내용이 과학적 사실이죠. 그래서 선택된 시제 현재 시제 단순 현재 시제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does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번에 물어보려고. 여기에 아까 전에 looks 할땐 들어가 있다가 물어보려고 튀어나왔습니다. 주어인 it 앞으로. Why does the full moon look bigger than than full another other full other moons? 너무 full moons 긴데? Bigger than? full 한번 moons 길어봤죠? 풀 문슨데 이시냐? then. Why does it look bigger than them? 되면 뭐 대신 왔다? Another full moon. 거기 언어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Other full moons죠. Other. Why does the full moon look bigger than other full moons? 왜 슈퍼문은 다른 보름달들보다 더커 보이는지 이유 묻고 있습니다. 이유 묻기 why 들어있고요. Why does the full moon, why does the supermoon look bigger than other full moons? Why does the supermoon look bigger than other full moons? That's because it's closer to the earth. 먼저 it을 먼저 처리하면 it은 that으로 바꿨을 수 있고 계속해서 the supermoon 대신 온 인칭 대명사입니다. Because the supermoon is closer to the eart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말은 해석해보면 그것이 지구에 더 가깝기 때문에 뭐보다 평상시보다 라는 뜻이니까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읽어볼까요? Than usual. It's closer to the earth than usual. 평상시보다 than usual. 그때까지 by then. Because it's closer to the earth than usual. 평상시보다 슈퍼문은 지구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걸 보고 뭐에 무슨 궤도라 그래? 달의 공정 궤도가 완벽한 원형이 아니란 거죠. 약간의 타원형을 띠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까울 때 슈퍼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되겠죠. 그날 보름달이 보여야 할 것 그리고 최인접 거리로 회전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뭐가 보인다? 슈퍼문이 보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럴 때 와우 I can't wait to see it.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겠다고 했고요. it은 계속해서 that으로 바꿨을 수 있어 없어? I can't wait to see that. 돼, 안 돼? 돼요. 그 말은 계속해서 더 슈퍼문. I can't wait to see the supermoon. 슈퍼문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요. I can't wait to see the supermoon. 아, 뭐라고요? I can't wait to see. 또 뭐라고 해도 돼? I want. 이래도 되겠죠? 그럼 이 표현은 뭘까? I really interested in to see. Seeing. 갑자기 왜 아까는 to see였는데 왜 이번에는 갑자기 see가 아니고 seeing이지? Interesting. 이거 둘 중 뭐야? 보는 중인이야 보는 것이야? 보는 것. 전치사 뒤에 목적으로서 명사가 와야죠. I'm really interested in seeing it. 이래도 되겠네. 난 진짜 원해요. I really want 그거 보는 see, 것 to see it.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낯이 있는 건 얘밖에 없네.
I really want to see it. I can't wait to see it. I'm really interested in seeing it. 됐습니까? 다 됐나요? 됐죠? 예. 자, 아, 그래서 돋보기 보기 끝났고요. 자, 그래서 둘의 관계는 뭐라고요? 부녀 관계죠. 됐습니까? 아빠와 딸의 대화고요. 아빠 이름은 안 나오고요. 딸 이름은 에나죠. 그래서 먼저 물어보는 사람은 누군데? 아빠인데 뭐 물어봤어요? 오늘 밤 계획을 물어봤죠. 왜 하필 오늘 밤 계획을 물었을까? 오늘 낮이 아니라. 그렇죠. 달은 언제 볼 수 있어?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 계획을 묻고 있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건 최소한 밤은 아니겠죠. 저녁이나 오후쯤 물어봤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특별한 일이 없어요. 없대죠.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서 보자. 같이 슈퍼문. 그랬더니 이 똥멍청이 애나가 슈퍼문이 뭔지를 몰라요. 됐습니까? 슈퍼빅한 문이란 말이죠. 슈퍼빅풀 문이란 말이죠. 그래도 이제 아빠가 과학적 설명을 합니다. 됐습니까? 과학적 설명을 요구했으니까. 보름달인데, 그럼 그냥 보름, 풀문이라고 안 부르고, 슈퍼문이라고 부른 이유는, 어떻다? 비교하기 나오죠? 더 커, 더 커 보인다. 라는 얘기를 하죠. 됐습니까? 더 커 보인다. 실제로 다리 막 커지는 거죠. 슈퍼문 뜰 때. 다리 막 커졌다, 작아졌다, 막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에, It is bigger를 안 한 거야. It is bigger 하면 더 커진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 더 커지는 거야. 더 커 보이는 거야. 왜 더 커 보여요? 나중에 나오지만. 더 멀어져서 그렇죠? 가까이 와서. 그렇죠.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풀문보다 더 커 보인다 그래요. 됐습니까? 더 커지는 게 아니고요. 다리 뭐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이제 이 똥멍청이 또 물어봅니다. 더 커 보이는 이유, 더 커지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더 커 보이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동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 룩이란 동사, 룩 뒤에 어떤 시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평상, 아, 다른, 그 녀석, 다른 녀석들보다, 어더 풀문보다 왜 더 커져 보이냐 했더니, 커지기 때문이죠. 오케이. 그래서 가까워져 보이는 거야, 가까워지는 거야. 가까워지는 거죠. 됐습니까? 태양과 더 가까워지죠. 풀문이 뜰 때는 태양과 달 사이가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누구랑 누구 사이가 더 가까워지는 거야? 지구에게 더 가까워지는 거죠. 뭐보다? 평상시보다는. 됐습니까? 다른 때보다는.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나 봅시다. 먼저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빠가 뭐 물어봐요? 오늘 밤 계획 물어보죠. 그래서 아빠가 뭐래요? What are you doing tonight? 생긴 건 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하는 중이냐라고 할 것 같은데 뒤에 tonight 붙었으니까 뭐 할 계획이냐라고 해석해야 된다 했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언제요? 한 다음에 특별한 건 없어요 이러죠. 그렇죠. 언제요? 언제요? Tonight. Nothing special. So more nothing special? I have nothing special.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빠가 제안하죠. 그렇죠? 마침표로 제안합니까? 물음표로 제안합니까? 마침표로 제안하니까 우리 뭐뭐 하자. 가서 보자 이러네요. 우리 가서 보자. Let's go and see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What? The How? 아. 어떻게? Together. Let's go and see the 뭐, 고개만 끄덕끄덕거리지 마시고요. 말을 하세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애나가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슈퍼문이 뭐예요? 그렇죠. 슈퍼문 뭔지 물어보니까 아빠가 슈퍼문에 대해서 그것은 뭔데? 보름달인데 그러나 더 커진다 그러죠. 더 커 보인다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에나가 What is the super moon? What is it? 이러고 있죠. 그게 뭔데? What is that? What is the super moon? 그랬더니 그건 뭐다? 보름달이다. And야, but이야. But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커 보인다. 보다, 뭐보다? 다른 보름달들보다 더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에나 대더가 말하기를 that is a super that is a it's a full moon but it is it, the but it's bigger it look at it look it looks bigger it looks bigger other full moons. Then other full moons. 됐습니까? 그랬더니 에나가 뭐 물어봐요? 더 커지는 이유를 묻죠.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왜 말할 때는 안 나옵니까? 어? 왜 더 커 보이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왜 더 커 보이나요? 아, what을 묻는군요, 이유를. Why does it look bigger? Than. Why does the supermoon bigger than? Look bigger than. Why does the supermoon look bigger than other full moons? 됐습니까? 그랬더니 because 나오죠. Because. That 쓸데없이 that 넣어서 that's because. 그것이 어때 보이기 때문입니까? 어떻기 때문입니까? 어때 보이기 어떻기 때문 어떻기 때문인데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누구에게? 지구에게 뭐보다 평상시보다 됐습니까? 아우 진짜 이렇게 내용이 줄줄이 기억이 안 나냐? 일단 데드가 뭐래요? That's because 그것이 더 가깝다. Closer, 그것이 있다. It is closer. Where 누구에게? To the earth에게 뭐보다 than usual. That's because the supermoon is closer to the earth than usual. 됐습니까? 설명 다 들었으니까 애가 뭐 표현해요? 기대 표현하죠. 난 빨리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와우. I can't wait to see it. 라고 얘기를 했네요. 아, 따박세다. 내가 대화 파트 이렇게 오래 하고 3시간에 걸쳐서 수업하냐고. 와, 진짜 이제 슈퍼 핵. 어우, 진짜. 와, 이런 수업은 없을 거야. 수고했습니다.